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억 주면 마약 막을 수 있냐라고 했던데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홍익표 민주당 대표가 가짜타라는 말도 했던데요.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주권자 국민들께서 정말 가짜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10억 주든 1억 주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마약을 막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권자 국민의 공복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억 주면 마약 막을 수 있냐라고 했던데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홍익표 민주당 대표가 가짜타라는 말도 했던데요.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주권자 국민들께서 정말 가짜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마약을 막는 세금을 가지고 갑질까지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국가가 마약 범죄에 대해서 연성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10억 주든 1억 주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마약을 막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대놓고 해서 사회생활하기 쉽지 않잖아요. 매번 국민들을 그분들이 이제 국민을 대표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해가지고 사회생활하기 어려우십니다. 도대체 누굴 대표하시는 겁니까?